주말에만 열리는 안파와 수산시장은 관광객들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가격이 현지 물가와 비슷하게 무지 싸거든요. 태국은 과거 육상교통보다 수상교통이 발달했던 곳이고 그중 하나인 안파와 수상시장은 방콕과 가깝고 가격도 저렴해 인기가 좋습니다. 이곳 상인들이 전통배를 타고 강에서 과일이나 식재료, 음식, 각종 잡화 등을 판매하고 강 양쪽에는 상점이 즐기에 구경거리나 먹거리가 많아요. 단점은 감독사도업처럼 배 타고 물건이나 음식을 사는 재미가 없으니 미리 먹거리를 사두시거나 미리 드셔야 합니다. 오후 2시 끄렁떵 위험한 기차길에 도착해 구경을 하고 오후 4시 안포와 시장으로 와 배를 타고 돌아와 쉬는 중이에요. 반딧불 투어는 저녁 6시부터라 비는 시간에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반딧불 투어 배 가격은 1인 60바트입니다. 참착한 가격이죠. 1시간 코스입니다.
반딧불 투어 시즌은 5월부터 9월까지이고 지금이 11월이라 반딧수가 적습니다. 반딧불을 조금 보시더라도 실망은 하지 마세요. 수상시장으로 돌아오는 길목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이 시즌이 아니더라도 꼭대를 타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립니다.